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해 왔습니다. 개개인의 하찮은 야망과 이기심은 잘 정돈된 시스템을 흠집내고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니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모든 조직의 흥망성쇠는 바로 인간이라는 변덕스러운 부품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로 정해져 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인간성이란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을 제거한 뒤 그 부분을 더 진보적이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은 나약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영원합니다. 창고에는 아직 팔리지 않은 재고가 계속해서 쌓여가 공간이 부족해지고 북쪽의 농지에서는 옥수수가 쏟아져 나와 냉동고 또한 빠른 확장을 강요받습니다. 이러한 발전에서 유일하게 부족했던 일손은 지나가던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아래 빠르게 확보되어 가니 본사 내부는 외부의 힘을 쏟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완전히 안정된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시스템이 안정화되어도 가끔 발생하는 사원들의 비논리적인 정신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채구리가 갑작스러운 광란에 휩싸여 주변의 선배 사원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물론 우리의 선진적인 물리치료 기술만 있다면 이러한 일시적인 정신병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으나 다만 문제는 바로 그가 현재 우리가 제작한 최첨단 강화갑옷으로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우리 소총의 플라스틱 개머리판과 맥주병은 그의 강화갑옷 위에서 부서져 가지만 플라스틱 판갑으로 뒤덮인 강화갑옷에는 흠집조차 낼 수 없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주성치식 난투극을 이어가던 사원들은 결국에 지쳐 어쩔 수 없이 실탄까지 사용해 그를 제압하려고 하지만 고작 소총탄을 발사하는 우리의 화기가 강화갑옷의 장갑을 뚫어낼 수 있을 리가 만무하고 결국 그의 광란은 모두가 잠이 든 야심한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주겠군요. 우리는 모든 사원을 소집해 그에게 일제사를 퍼부어 그의 강화갑옷을 말 그대로 갈아버리고 겨우 그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러한 해프닝은 우리 강화갑옷의 성능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기는 하지만 멍청한 헛짓거리로 우리의 소중한 강화갑옷 하나를 날려먹은 그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인턴 사원으로서 죽을 때까지 영양죽만 먹으며 우리에게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역시 옛말에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연약한 정신과 육체는 아주 작은 요인으로도 망가지기 일쑤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막대한 자원을 들여 위쪽의 병원을 건설하는 등 사원들의 건강을 챙기고 혹시 모를 식량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잉여 식량을 비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메카노이드들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전력만 있으면 자신의 몫을 다하는 법이죠. 지겨울 정도로 메카노이드들의 습격은 계속해서 이어져 그들의 부서진 몸체가 본사에 쌓여가니 꾸준히 그 몸체를 역설계한 우리는 로봇공학 부분에서 큰 발전을 이루어 최근에는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메카노이드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개발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인류의 충직한 하인인 메카노이드들로 이제 대부분의 단순 노동을 대체하고 사원들은 더 전문적이고 중요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역시 메카노이드 운영이 증가함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폐기물 문제입니다. 폐기물은 지면을 오염시키고 지상으로 곤충들을 유인하여 우리에게 여러모로 피해를 입히는 성가신 골칫덩어리니까요. 그러나 메카노이드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 양은 우리의 성장과 정비례하여 늘어날 것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의 이웃들 또한 마찬가지라 그들도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를 해결하고 싶어하죠. 폐기물 발생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우리도 더 이상 폐기물의 처리를 자연의 자정작용에만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독성 폐기물을 냉동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건설해 독성 폐기물의 부식을 막았지만 이는 그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기술의 진보는 그를 따르는 후폭풍을 생각하고 움직여준 적이 없습니다. 환경오염, 그 재앙에 집을 잃은 피난민들, 결국 은하계 변방의 이곳에서조차 인류는 고향행성에서 저지른 그 과오를 되풀이할 것입니다. 우리의 땅에서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이 모든 산업 폐기물들을 몰아낼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독성 폐기물을 머팔로 등에 싣고 어디 멀리에다가 내다버리고 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저 멀리 폐기물을 내다버리면 당장 우리 눈앞에는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알겠으면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침낭짜는 일이나 도우십시오. 다행히 어떠한 정부도 없는 이 변방계에는 쓰레기를 좀 마음대로 갖다 버린다고 과태료를 먹이는 공무원 양반들은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이럴 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15마리의 머팔로를 쓸만한 운송수단으로 키워냈으니 여기에 강화갑옷을 입어 엄청난 물자를 짊어질 수 있는 사원들까지 상단원으로 합류한다면 무려 한 번에 2.2톤의 물자를 나를 수 있는 대상단이 결성됩니다. 그렇게 출발을 위해 우리는 모든 머팔로를 앞마당에 대기시키고 사원들은 부지런히 머팔로의 등짐에 독성 폐기물을 적재합니다. 한번 적재에 이 정도 양이면 앞으로 폐기물 걱정을 할 일은 없겠군요. 그렇게 상단은 출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쓰레기를 수출할 차례입니다. 다만 이 상단에 실려있는 것은 막대한 양의 폐기물뿐만이 아닙니다. 250kg의 플레이크와 열흘은 걷더니 버틸 수 있는 보존식을 가득 적재한 우리의 상단은 이제 드디어 외부의 세력들과 직접적인 교역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상단은 고대의 아스팔트 길을 따라 순조롭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가는 길 중간에 1.2톤의 독성 폐기물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치 있는 물자들로 가득 찬 이웃 정착지로 향하니 연방계 최고의 인기 상품인 플레이크 몇십 킬로로 우리의 이웃들은 마을의 모든 물자를 토해내고 그 뒤 곧바로 이동한 그 다음 이웃 정착지에서도 플레이크는 불티나게 팔려나가 독성 폐기물을 싣고 출발한 우리의 상단은 곧 엄청난 자원과 귀금속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고 금이 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변방계의 교역망에서 이러한 물품들을 지고 느릿하게 움직이는 상단은 언제나 탐욕스러운 약탈자들의 표적이 되기 일쑤지만 전원이 강화갑옷을 착용한 우리의 상단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탱크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받아갈 것은 납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수의 사원들이 외부에 나간 틈을 노려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저 약탈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년간 저들은 우리의 요새를 계속해서 두드려왔지만 우리는 한 번도 저들의 침입을 허용한 적이 없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상단 여러분. 그러니까 이곳에서 잠깐 기다리시면 곧 북쪽의 저 소란도 순식간에 끝날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상단들의 사고 회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뜬금없이 한참 진지공사에 열심히 습격자들에게 돌진해 멋지게 그중 한 놈을 쓰러뜨리고 곧 우리의 지뢰밭에서 그들과 영웅적인 육탄전을 벌이더니 이내 폭발하는 지뢰의 파편을 맞아 두 집단은 우리의 눈앞에서 장렬히 사망합니다. 정말로 이게 정말로 우리 잘못이란 말입니까? 저것들이 우리 플레이크를 너무 많이 해서 이미 뇌가 썩어버렸나 봅니다. 기나긴 여정의 끝을 축하합니다. 상단 여러분, 당신들은 정말 위대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방금 이웃 정착지 상단이 우리 지뢰밭에서 전멸해 다시는 그들과 거래할 일이 없다는 사소한 문제만 제외하면 말이죠. 뭐 어쩌겠습니까? 원래 멍청이들 세상에서는 지성인이 비정상인 법입니다. 이대로 우리의 마지막 사업 파트너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합의금을 준비해야겠군요. 지금까지 우리를 습격한 공중강습대와 메카노이드들이 즐겨 사용한 수송포드는 사실 이 변방계에서 말 그대로 로켓 배송을 가능하게 해주는 매우 빠르고 편리한 원거리 운송수단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실험도 하지 않은 기술에 막대한 가치를 가진 화물을 바로 실어 보낼 수는 없는 법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항공우주산업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적당히 양이 많고 회수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독성 폐기물은 딱 알맞은 실험용 화물입니다. 그렇게 독성 폐기물의 적재가 모두 끝나고 경영진은 300 넘어 구덩이 부족에게 이 폐기물들을 수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제작된 수송포드들은 첫 비행에서 무사히 300을 넘고 목적지에 정확히 안착하는 데 성공했죠. 이제 수출된 오염물질은 구덩이 부족의 건강한 폐와 콩팥이 잘 정화해 줄 것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수송포드의 성공적인 시험 비행이 끝났으니 우리는 이웃에게 보낼 50kg의 플레이크를 합의금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성리에 감동한 이웃들은 혁고인 발음으로 우리는 다시 동맹이라는 점을 재확인해 줍니다. 됐으니까 빨리 철이랑 부품이나 가지고 오십시오. 독성 폐기물 문제도 거의 완전히 해결했겠다. 이제는 메카노이드 제작에 필요한 자원이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우리에 대한 메카노이드들의 습격이 더욱 거세지며 최근 메카노이드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기체들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14.5mm만은 막아내지 못하니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고대 메카노이드의 제작 기술은 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활로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봐왔던 모든 메카노이드를 제작할 수 있는 초월적인 공학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최첨단 메카노이드 제작을 위한 적합한 코어만 생산한다면 우리는 거의 모든 노동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첨단 메카노이드의 제작에는 말 그대로 인간의 뇌와 같은 정밀한 코어가 필요하고 기술이 부족한 변방계에서 그것을 제작하는데 가장 적합한 재료는 살아있는 인간의 뇌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태여 사람이 사는 곳에 대량의 독성 폐기물을 투기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창과 방패로 무장하여 우리의 낙탄 세례에 힘없이 쓰러진 저 미개인들은 이제 곧 첨단 기술의 필수 자원으로서 값지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의 학살극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적들을 모두 신이변 수원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하고 그 결과 13명의 포로들은 부상에서 살아남아 간신히 그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3명이라는 숫자는 그들을 안전히 보관하기에 꽤 위협적인 숫자이죠. 아무래도 인적 자원들을 보관하는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그들의 불필요한 다리를 잘라내어 탈출에 대한 위험성을 봉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재료도 모두 준비가 되고 코어 제작을 위해 립스캐너는 그들의 뇌를 하나씩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과학을 위한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제조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파브리코어를 배양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뇌가 저 파브리코어의 핵심 부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파브리코어들이 주로 작업할 곳에 메카노이드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메카노이드 증강기를 설치하고 작업에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업무들은 모두 메카노이드 전용 작업으로 지정하였으니 그렇게 배양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이 세상에 나온 파브리코어는 곧 숙련된 인간 사원의 버금가는 작업 속도로 우리의 밀린 업무를 착착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전력이 떨어질 때까지 식사도 수면도 필요 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파브리코어는 단순 생산 업무에는 혼자 거의 사원 2명분의 일을 처리하는 효자 모델입니다. 가끔 자신들이 원래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작동 오류이니 한 번씩 초기화를 해주도록 합시다. 그 효과를 입증한 파브리코어는 앞으로 우리의 가장 유용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산업혁명을 맞은 우리는 더 넓은 시장이, 더 많은 고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적대적이던 돼지인간들도 우리의 샘플 50kg을 맛보면 분명 우리의 충실한 고객이 될 것입니다. 나이스. 그렇게 예상한 바처럼 무료 샘플이 떨어질 때쯤이 되자 플레이크에 굶주린 그들의 상단은 우리 본사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렇듯 플레이크만 있다면 철천지 원수도 순식간에 우리의 충실한 고객으로 바꿔 놓을 수 있죠. 이런 돼지 인간 여러분도 독성 폐기물로 인해 고통받고 있군요. 걱정하지 말고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저희는 이미 수십 톤의 독성 폐기물을 처리한 최고의 폐기물 처리 업체이기도 하니까요. 평소와 같이 연료를 채우고 수성포드에 독성 폐기물을 가득 적재하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왼쪽 산맥 너머에 위치한 우리의 하청업체가 알아서 깔끔하게 처리해 줄 것입니다. 물론 하청업체 측에서 지금까지 대금을 지불받지 못했다고 가끔 소소한 항의를 하러 찾아오기도 하지만 이 변방계에서 대금을 지불받기 위해서는 분노가 아닌 제대로 된 무기와 전략을 가지고 와야 하는 법입니다.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하청업체로서 충실히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우리의 약물 제조실은 오늘도 약물에 굶주린 고객들에게 큰 행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미개한 변방계에서는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으니 우리의 적이든 이웃이든 인간의 정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의 상황에서 그들 모두 우리가 만들어낸 플레이크라는 신을 찬양할 것이며 그리고 그 새로운 신을 통제해 나날이 차트의 새로운 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이 변방계에서 새로운 지배자로 군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가 저 미개인들과 우리의 목숨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그 가치를 매길 수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소확한 생명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 도전하는 자들은 결국 우리의 금고에 그 숫자를 더해줄 뿐입니다. 남방계에서의 거친 삶과 이전보다 두둑해진 주머니가 처음과 지금의 우리를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크나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사업은 이 변방계 구석구석까지 뻗어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제품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 것이며 우리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 세계를 플레이크라는 당근과 채찍으로 충실히 길들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맨 땅에서 일구어낸 모든 것을 지켜낼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를 위해 내일도 싸울 것입니다.